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강사 유성숙 인사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 궁금했던 친구 조심스럽게 만나볼 수 있어서 좋으시죠? 그래도 마스크 꼭 쓰시고 예방 잘 하셔야 됩니다. 하루속히 마스크 벗으시고 일상생활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너무 좋겠죠? 네, 우리 노력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내 인생을 바꾸는 좋은 습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습관이란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써 저절로 익고 굳어지는 행동을 습관이라고 하죠.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합니다. 행복을 불러주는 세 가지 작은 습관들. 첫째, 알록달록한 무지개 색깔의 별로 음식을 먹는다. 네,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이런 음식을 골라 먹는 재미가 마음을 업되게 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골고루 몸에 영양을 공급시켜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이처럼 신나게 뛰어놀기. 어르신들이 어릴 때는 신나게 뛰어놀았는데 어른이 되다 보면은 어른의 체면에 어떻게 해라지만은 우리 그 체면 잠깐 벗어나서 한 30분 동안 신나게 한번 뛰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심장의 박동수가 뛰면서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하루 10분에 내 마음대로 써라. 그래요. 자기한테 10분만 투자하라는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한테 투자를 못 하겠지만은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10분은 꼭 투자 한번 해보세요. 생각의 씨를 뿌리면 행동을 거둬들일 것이요. 행동의 씨를 뿌리면 습관을 거둬들일 것이요. 습관의 씨를 뿌리면 성격을 거둬들일 것이요. 성격의 씨를 뿌리면 운명을 거둬들일 거라고 이렇게 작가는 말합니다. 네, 우리 습관이라면은 이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세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든 가기 전에 고치셔야지 되죠. 좋은 습관은 성공의 지름길이라 합니다. 우리는 나쁜 습관에 붙잡혀 있는 것을 중독되었다고 말합니다. 중독이 되면 억압되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조그만한 잡초처럼 조그만 습관이 괜찮겠지가 후회스러운 한탄을 하고 자기 자신에 집착하여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뿌리가 너무 커지고 성장하게 되면 내 삶의 잡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막는 13가지의 작은 습관. 첫째, 맞춤법 실수. 어르신들, 대개 맞춤법은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뭐 어때? 이렇게도 넘어가실 수 있겠죠? 두 번째, 행동보다 말. 그래요. 우리 알죠? 저 사람은 말뿐이요. 행동은 안 하고 말뿐이요. 또세 번째, 성급한 결정. 우리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속담에. 그 다음에 불평불만. 불평을 많이 하게 되면 행복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섯째, 허풍떨기. 저 사람 허풍쟁이야.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여섯째, 남 탓하기.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예.
일곱째, 요령 찾기. 여덟째, 열정 있는 척. 아홉째, 목적 없이 살기. 10번, 부탁 다 들어주기. 11번, 인생을 쉽게 생각하기. 12번, 생각 없이 행동하기. 13번, 현실을 부정한다. 나에게는 이런 나쁜 습관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어르신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한 농부를 주인으로 섬기는 나귀와 산양이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항상 나귀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었습니다. 이거를 지켜본 산양은 항상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산양은 나귀를 괴롭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귀야, 주인이 너를 싫어하나 봐. 매일같이 힘든 일을 시키고 피곤하잖아. 나귀, 그럼 나는 어떡해? 미친 척하고 날뛰다가 도랑에 빠져. 그러면은 편히 쉴 수도 있을 것 같아. 나귀는 산양의 말을 듣고 도랑에 빠졌는데 심지어 많이 다치었습니다. 다친 나귀를 보고 주인은 급히 수의사를 불러서 진찰을 했습니다. 진찰을 끝난 수의사가 농부에게 하는 말이 양의 허파를 다친 나귀에게 붙이면은 빨리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농부는 즉시 산양을 죽여서 허파를 붙여주었습니다. 농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려고 했던 산양은 그 질투심 때문에 결국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맞은 것입니다. 질투하는 자의 고통은 그 어떤 고통보다 크고 질투하는 나쁜 습관이 자신의 상처를 낸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어르신들, 질투는 나쁜 거예요. 질투하지 마세요. 네, 습관의 고리입니다. 우리 습관은 오랜 시간 동안 했던 일이 점점 쉬워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포인트는 습관에 내는 자동으로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습관에 내는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구분할 수 없고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버려야겠죠? 그것이 운명이 되어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운명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좋은 습관의 뇌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신호, 반복 행동, 보상의 구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나쁜 습관, 싫어, 스트레스를 받는다. 반복 행동, 술을 마신다. 보상, 잠시 스트레스를 잊는다. 또 한 가지, 신호, 스트레스 받는다. 반복 행동, 담배를 피운다. 보상, 니코틴이 들어가서 위로받는 느낌입니다. 우리 이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갈아치워 볼까요? 신호, 스트레스 받는다. 반복 행동, 동호회에서 운동을 한다. 보상, 힘들지만 개운하다. 친구도 생긴다. 또 다른 가지, 또 다른 한 가지. 신호, 스트레스 받는다. 반복 행동,
책을 읽는다. 보사. 책 속에 인생의 답이 있다. 어떻게 운동으로, 책으로 담배를 대신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 이번 기회에 담배 끊고 좋은 습관으로 바꾸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맞아요. 두 분 다 맞습니다. 단지 선택이 문제이니까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정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작심삼일 생각. 네, 작심삼일이 7번이면 21일. 네, 한 생명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알에서 병아리가 탄생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21일의 법칙은 이 대뇌 피질에서 뇌간까지 걸리는 최소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의식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행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 행동을 하면 66일의 법칙. 이래서 100일의 법칙을 하면은 습관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100일의 법칙은 꼭 성취하고 싶을 때 100일을 기도하죠. 중요한 시험, 100일 전날에 특별하게 기념하며 100일에 대한 의지를 가지기도 합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만한 강력한 새로운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습관의 매직 넘버 100일이 반드시 경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질문. 첫째, 이 행동을 자주 했는지. 둘째, 내 일상에서 익숙해졌는지. 셋째, 기억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행동했는가. 넷째, 자동으로 했는가. 다섯째, 하지 않으면 이상하다. 여섯째, 해야 하는데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모르는 작은 습관은 잘 모릅니다. 이제 이따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습관에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좋은 습관은 삶의 원동력이 되어 하면 할수록 자기 만족감이 생겨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자신이 절제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의 용기를 갖게 되고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마다 진정한 가치관이 있을 것을 보게 됩니다. 행동, 습관, 성품. 어르신들,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을 바꾸면 당신의 운명이 바뀝니다. 어르신들, 나이 먹었는데 이제 뭐하러 그래? 이러지만 남은 여생 조금이라도 한번 노력해 볼까요? 습관 바꾸기 노력.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